듀오 DJ 시작하면서 저희는 인기가 좀 많아서 업소를 한 네다섯 군데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인기 좀 있었죠, 저희는. 저희 큰형께서 사우디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오시면서 저한테 오디오를 하나 선물을 해줬었는데, 저는 늘 공부하면서 늘 라디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터라 그때서부터 조금 음악을 좋아했었고, 처음 DJ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음악 다방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다방 DJ 형이 나이트클럽에서도 DJ를 하는데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보조로 쓰게 됐었어요. 그래서 그 형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DJ를 시작하게 됐었죠. 87년도에 처음부터 DJ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저는 처음에는 믹싱만 하다가요, 이 말을 잘 못하니까 사실 믹싱만 하다가 흥을 돋구는 대로 이 멘트를 안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넣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멘트 DJ로 바뀌었다가 처음으로 듀오 DJ가 만들어졌었어요. 듀오로. 그래서 한 친구는 랩하고 저는 또 믹싱 하다가 신나는 파트 있으면 둘이 같이 춤을 맞춰서 춤을 추고 듀오 DJ를 했었었죠.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듀오 DJ 시작하면서 저희는 인기가 좀 많아서 업소를 한 네다섯 군데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인기 좀 있었죠, 저희는. 네. 이름은 특별하게 없었는데요. 그냥 따로따로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. 듀오 이름은 없었던 것 같고. 예. DJ로는 한 9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. 예. 제가 데뷔가 26살인가 27살 때 처음으로 가수를 데뷔했으니까요. 시작은 87년부터 DJ를 했는데 그 전부터는 보조 DJ를 했었죠. 예. 그 개인 보조는 그 형이 옵스를 옮길 때마다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 가방을 DJ 박스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뒤치다거리들을 하는 걸 보조라고 합니다. 제가 모셨던 형은 딱 트는 음악만 갖고 다니면 좋은데 그 LP판들을 다 갖고 다니셔서 상당히 무게가 됐었어요. 한 15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음악 플레이 어떻게 하는지 뭐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고, 일단은 뭐 그렇게 해야 내가 DJ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니까 간접적으로 음악 흐름들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KT 킴이라고요. 네. 이 형님이 제 사수였었는데, 네. 이 형은 지금 그 뭐 유명 패션 브랜드 그 모델들 사진도 찍으시고 그 형 음악을 참 잘 들으셨어요. 그래서 그 형의 어떤 패션이나 스타일 같은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멋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처음 마셔봤었어요. 그 형 통해서 설탕 많이 들은 그런 커피만 마시다가 그 형 때문에 원두커피도 마시게 됐고 좀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도 그렇고 좀 외국적인 그런 스타일이라서 공부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음악도 그 형은 직접 외국에서 LP판을 사갖고 오셔가지고 좀 많이 앞서갔고 배울 게 많았던 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하우스 DJ라는 이제 업소 DJ가 돼요. 이제 업소가 시작하기 전에 손님들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연습도 할 수 있고 자리가 나면 그 형님이 그 자리, 그쪽에서도 일을 이제 시작해라 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이제 DJ가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때서부터는 어시스트보다는. 예. 그때는 7시도 그때는 손님이 많아서 저희는 한 4시 반에 출근해서 그 DJ 박스 청소하고 또 조명도 저희가 찍었었어요. 그때는. 그래가지고 조명 청소하고 그런 다음에 한 5시 반? 6시 전까지는 음악을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타임 DJ들이 펑크를 내시면 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DJ가 없으면 저희가 올라가서 음악을 틀어요.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인정받고 그러면 이제 타임 DJ로 뜰 수가 있는 거죠. 예, 처음에 펑크 난 거 배우려고 올라왔었는데 사람들은 많지
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손이 이 턴테이블 턴암을 들고 이 LP에다 못 올리겠더라고. 떨려서 그렇게 막 긴장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너무 떨었던 것 같아요.